안녕하세요. 김희경의 인생 극장입니다. 저번 주에도 잘 보셨어요. 저번에는 우리가 가지구이도 했었고 또 우엉김치도 했었는데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우엉김치도 만들어 봤지만 가지구이를 한번 해봤는데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할 때는 되게 잘 되더니 혼자 할 때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그 요리 아시죠? 첫 번째 잘해요. 신경 써서 하니까. 두 번째는 조금 실패해요. 세 번째도 실패하다가 한네 번째쯤부터는 이제 드디어 내 손맛이 들어가서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니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맛은 원래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한천 번의 요리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가진양념이 되는 거예요. 엄마 얼만큼 넣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늘 먹을 만큼 넣어. 아 그냥 조금 넣어. 이렇게 살살 뿌려. 뭐 이래서 고춧가루 얼만큼 넣어? 그럼 우리는 한 큰술, 작은 스푼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아 그냥 넣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충이라는 게왜 우리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은 레시피도 없고 왜 그램수도 없고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다 하는 요리가 아니고 매일 하루에 세 끼, 그것도 이제 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새참까지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를 하려면 이거 언제 재고 앉아 있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손과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엄마용 계량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손맛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손맛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이건 진짜, 마음과 그 60년 손맛, 그 60년 음식한 경력 자체가 그 계량컵이 되고, 계량기가 되고, 그램수가 되는 그야말로 엄마 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손맛의 음식을 선보일 겁니다. 손맛이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이게 뭐 그람수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음식이 진짜 아닌 아주 깊은 엄마 손맛이 나는 음식이 바로 오늘의 음식이거든요. 궁금하시죠? 자, 기가 막힌 엄마의 손맛을 여러분 다 같이 잠시 후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간장게장인데요. 간장게장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 기가 막힌 손맛이 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났느냐부터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 전에 먼저 인사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수! 네, 용산에 사는 뭐 하세요? 거기 다 박수 쳐, 빨리. 용산에 살잖아요. 네, 용산에 살아요. 저랑 가까운 데 살아요. 저는 바로 여기 이제 상수동에 살고요. 무슨 동에 사시죠? 아, 저 원효로 상수동이랑 원효로랑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강변북로를 통해서 걷다가 보면은 마포대교 밑에서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죠. 원효대교 밑에서. 그리고 제가 뭐라냐면은 그 아침에 좀 걸어요. 그러면 서강대교서부터 마포대교를 지나서 원효대교까지 걷는데 그냥 편안하게 걷는 속도로 그냥 걸으면은 서강에서 마포까지 20분, 마포에서 원효까지, 그러니까 다리 하나마다 약 20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스에 그날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제 간다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보고 원효대교 아래에서 만나요라고 했더니 그거를 대표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효대교 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죠? 네. 근데 가서 뭘 싸갖고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 봤더니만 뭐 이렇게 사과랑 사과 얼마나 예쁘게 그냥 막그 했는지 저는 사과 잘못 깎거든요. 그렇게 이쁘게 못 잘라. 근데 그냥 원래 우리는 일단 껍질 다 깎은 다음에 이렇게 막 지가 알아서 삐져나가게 막 하잖아요. 근데 사과 너무 예쁘게 깎아오시고 그다음에 또 그날 뭐죠 그 장아찌, 그죠? 꽁치장아찌. 꽁치장아찌도 갖다 주시고, 떡도 쪄갖고 오시고, 고새. 정말 놀라운 속도잖아. 그 몇십 분안 됐죠? 저랑 얘기하고 나서. 내가 카스에 올리고 나오기까지 한 40분도 됐을까? 배송판은 이제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꺼내서 쪼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렇게 먹을 게 늘 주위에 있다는 게 어디에요? 우린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거 맛있게 먹었거든요. 커피도 하시고 그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게 인연이 됐죠, 그죠? 그래서 간장게장이 아니 엄마가 네. 원래 음식 솜씨 좋아요? 아, 엄마가 어때요? 원래 음식, 이제 전라도 분이시니까 기본 음식 솜씨가 있으시고요.
이 간장게장은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다가 빚도 많이 지시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이렇게 빚을 지나고 네, 빚도 지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또 겨우 또 살만하니까 아파트까지 또 홀라당 팔아잡서 갖고 우리 아버지랑 되게 비슷하시다. 엄마가 먹을 데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참호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애들은 다 어떻게 했어? 그때 엄마 참호할 때 그럼? 아 그게 이제 저 결혼하고 마음이 되게 아팠겠다, 엄마. 그래서. 네, 그래서 쉬는 날만 되시면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데, 종이에다가 레시피를 빼곡히 매주 적어 오시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요리법을. 네, 아, 네. 그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을. 네, 엄마가 주방장이 아니고 이제 식당 직원들을 밥을 해주는 참모였기 때문에 주방장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잘 간수해라. 나중에 나 집 사서 살면 내가 이거. 언젠가 써먹을 거니까 그러시길래 저는 식당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음식을 직접 해서 집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명절 때만 되거나 이제 무슨 행사 때가 되면 엄마가 음식을 선수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심지어 사돈 어른도 오시면 어머니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싸가지기도 하시고 그럼 엄마가 그때 그렇게 레시피 식당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요리법이 뭐뭐 있어요? 그때 그게 간장게장이 뭐 있었던 거야? 간장게장도 있고 아~ 양념게장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무슨 도가니탕 아 도가니탕 그거 배우고 싶다 엄청 도가니탕.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분실을 했어요 그 좋아 분실을 했어요 분실을 그래서 이 레시피는 다 엄마 감에서 나온 레시피예요 아 아까워라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엊그제도 엄마한테 구박받았어요 네가 그거만 잘 뒀으면 그러니까 또 참모해가면서 어렵게 또 그때 요리법 발견해봤더니 또 잊어버려 하여간 딸내미들이라는 게 다 이렇게 아유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엄마는 간장게장은 이제 완전히 그 다 너무나 외워서 잘하실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배우신 거군요 네, 엄마한테 네, 네. 자식들이 이게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뭐 아들 거래처 손님한테도 선물하고 손주들 학교 선생님한테도 선물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배워보고 싶어서 가르쳐달라고 하시면 싫어 이러고 튕기시더니 딱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뭐뭐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게 어딨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준 거야 이제 몽고 간장 노란 뚜껑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마지막 비법이 허술하더라고 몽고 간장 노란 빨간색 뚜껑은 절대 안 되고 노란색 뚜껑 그래서 제가 그걸 마트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식자재보다 그게 훨씬 비싸요. 아 비싸요. 네. 몽고 간장 노란 뚜껑. 오케이 알았어. 몽고 간장 노란 뚜껑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장게장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제 이걸 열심히 배워갖고 이제 우리 딸한테서도. 전수를 하고 또 이거 배우려고 오늘 몰려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 다 앉아있어요. 지금 간장게장 팬들이 되게 많아갖고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간장게장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바로, 와, 푸짐하죠. 이게 간장게장이고, 요거는 양념게장. 이거 다 너무 비싼 요리예요. 간장게장 하나 먹으려니까 전에 제가 어디 전주집 가서 먹었거든요. 한 마리. 23,000원? 한 마리.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나는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인지 잘 몰라. 아,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간장게장을 사먹어보지 않은 사람, 늘 해먹은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먹어본 사람, 늘 사먹어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 간장게장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 아,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중에 그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양념게장이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간장게장이 그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이거 두 가지 요리 잘 만들어 봤는데, 그야말로 정말 어머니의 손맛, 인생에 한 번도 혹시 안 담가 보시고 사먹어만 봤다면, 요번에는 한번 꼭 담아 보십시오. 이걸 담는 순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서 하는 요리 수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 집에서 간장게장 담가 먹는 여자예요. 그러면 갑자기 확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간장게장 집에서 담가 먹는 그런 여자입니다. 박수. 고생하셨어요.